피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칙칙해지거나 타면 퍼스널 컬러가 바뀌나요? 오늘은 이제 Q&A를 좀할 거예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영상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올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영상에서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말을 한다거나 실시간으로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오해의 여지도 사실 좀 있어요. 이렇게 영상에서는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만 딱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획일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딱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렇게 말하는 게좀 그렇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도 아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할때 만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영상에서는 딱그 주제만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무조건 뭐 노랗다고 웜이라고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아 그렇게 한거 아니거든. 근데 실시간으로는 그걸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거 내가 너무 기다렸던 질문이 하나 와가지고 신나는 마음으로 한번 고성해볼게요. 피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칙칙해지거나 타면 퍼스널 컬러가 바뀌나요? 여름 라이트라기엔 좀 까매진 것 같아요. 피부가 어두워지면 퍼스널 컬러가 바뀌나요? 퍼스널 컬러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멜라닌 색소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밝기가 바뀔 수 있죠. 실제로 태닝을 계속 주기적으로 한다거나 요즘같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코로나라서 밖에 잘안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얼굴이 좀 하얘지잖아요. 밝기가 바뀌어요. 근데 웜쿨은 절대, 절대, 절대지 거의. 무슨 큰 일이 있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마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웜쿨은요, 피부색에 있는 색소의 어떤 비율로 웜쿨이 정해져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노란색 색소를 결정짓는 건 카로틴 색소예요. 당근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색소인데요. 이렇게 귤 이런 거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먹으면은 약간 실제로 일시적으로 막 노래져. 노란색을 주관하는 색소가 카로틴 색소고요. 그리고 헤모글로빈 색소가 붉은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혈액 속에, 적혈구 속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카로틴과 헤모글로빈 색소의 어떤 비율과 피부에서 드러나는 정도로 우리가 웜쿨이 결정이 유전적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웜쿨은 내가 타든 하얘지든 웜쿨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타더라도요, 쿨한 분들은 약간 회끼 돌거나 잿빛 돌게 혹은 좀 빨갛게 타요. 저도 되게 잘 타요. 저는 타면은 주황끼 돌면서 살짝 붉게 그러면서 조금 잿빛 돌게 한마디로 약간 장미 색깔 같이 타요. 근데 웜이신 분들은 조금 구릿빛 혹은 노란빛으로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도 웜쿨의 영향을 자기 원래 거에서 이렇게 타. 하얘져도 자기 원래 웜쿨에서 하얘지고 막 그래. 그래서 웜쿨은 피부의 밝기가 밝아지든 어두워지든 바뀌지 않는다.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그 밝기를 결정하는 색소는 멜라닌 색소예요.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조금 피부가 까무잡잡하고요. 적으면 좀 하얘요. 근데 이 멜라닌 색소도 자기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서 조금 어두워지든 밝아지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세상 하얘는데 갑자기 막 까매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 피부가 진짜 완전 창백할 정도로 되게 하얀 분들은 아무리 태닝을 하고 태우고 해도 어느 정도 선까지라는 거고 또 피부가 원래 타고나기를 조금 이렇게 구릿빛이거나 조금 까마신 분들은 하얘져도 그 자기 피부색 안에서 제일 자외선 영향 안 받은 만큼만 하얘지는 거예요. 퍼스널 컬러는 사실 그렇게 막 2, 3년에 한 번씩 바뀐다거나 막 갑자기 내가 웜인데 쿨이 된것 같다 막 이런 거 아니고요. 멜라닌 색소 때문에 밝기가 일시적으로 바뀌어서 톤이 조금 이제 뭐 밝아지든 어두워지든 채도가 조금 쨍해지든 더 부드러워지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것도 되게 한칸 정도 이동을 하는 거지 막딴 데로 막 가고 이런 게 아니야. 그리고 웜쿨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퍼스널 컬러가 일생에 거쳐서 좀 바뀌긴 합니다. 전생에 걸쳐서. 왜냐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기 시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은 아기 시절은요. 머리 색깔이 덜 까매요. 우리의 그 선명함이 되게 떨어져. 아기들은 다 부드러워요. 다 연하고요. 모발도 되게 가늘고요. 눈동자도 조금 태어났을 때는 색깔이 조금 아직은 덜 까매요.
그리고 피부도 자외선 영향을 안 받아서 되게 부드럽고 좀 하얀 편이죠, 아기 때는. 그러니까 아가 시절에는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럽다. 머리도 되게 갈색이죠. 그러다가 보고서, 논문 같은 거 보면 제일 정확한 자기 컬러가 발현되는 때가 20대 중반, 30대까지라고 해요. 그 컬러가 선명하면서 잘 드러나는 시기고, 그게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원래 유형보다 검버섯 입힌다거나 주름이 진다거나 해서 피부톤이 채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약간 그레이시하게. 그리고 조금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나 눈동자, 눈썹은 조금 하얗게 쉬죠. 전체적으로 대비가 약간 약해지고 이런 데는 되게 부드러워지고 얼굴색은 살짝 탁해져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되거나 할아버지가 되면. 그래서 퍼스널 컬러가 그때 되면 유형이 좀 바뀌어요. 막 1년에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냥 조금 타서 막 이렇게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